옛날에는 1초에 100대씩 두드려 맞고 살다가 지금 1초에 99대 두드려 맞으니까 살것 같죠? 살것 같아. 선생님, 두드려 맞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99대 두드려 맞고 있는 겁니다. 너무 편안해졌다. 그게 바로 99대 눈 두드려 맞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분별이에요. 편안하다는 분별이나 힘들다는 분별이나 똑같은 분별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감옥이에요. 이게 바로 업식, 이게 바로 감옥이에요. 네, 지금부터 2023년 3월 23일 욕조단경 49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니 뒷순간에 문득 끊어지면 한 세월이 쉬어질 것이다. 만약 대승을 깨달으면 자성을 볼수 있으니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외워서 기억하십시오.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여 말하는 사이에 자성을 보게 되면 비록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한다면 얼굴을 마주 보고 있어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 애써 멀리서 찾아오겠습니까? 대중이 법을 듣고서는 깨닫지 아니한 자가 없이 찬탄하면서 즐거이 받들어 행하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니. 스스로 보되라는 것은 저절로 봐진다는 말이죠. 내가 본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봐진다. 저절로 봐진다는 것은 분별심이 방아착된 상태, 즉 자기라는 것이 상이라는 상, 나라는 상, 즉 나라는 것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내가 분별심이니까. 나라는 것이 분별심이라는 것이 방아착이 된 상태, 놓여져 버린 상태. 그럴 때 우리가 본성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뭐 본성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뭐 짠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드러남이 아니라 지금도 다 드러나 있죠. 항상 드러나 있는데. 자기가 못 느끼고 자기가 못 보고 자기가 모를 뿐이죠. 물론 알수 있거나 볼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여기 그러게 자기 혼자 이제 혼자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 자기 아르마리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자기는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아르마리 속에 있는 거죠. 자기는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스스로 보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니 뒷순간에 문득 끊어지면 한 세월이 쉬워질 것이다. 물 이것도 다이 말이라는 것은 법문도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법문이라 해도 말이라는 것은 전부 단어라는 자체가 개념 을 갖고 하는 게 말이잖아요. 단어라는 자체가 개념이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각각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 단어의 개념, 뜻이 있죠. 말뜻 말입니다. 그 말뜻을 가지고 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뜻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 속에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뭐밥 먹어라 하는 것도 밥 먹어라 속에는 그런 말 속에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어라 하는 말이잖아요. 물 마셔라 하는 것도 물을 마셔라 하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법문도 마찬가지로 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법문 하나하나가 전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죠.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이, 즉, 이 모든 개념들이, 즉, 이 모든, 그러니까 법문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뭐랄까. 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할 수가. 말로 했다 하면은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말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로 뜻을, 뜻 있는 말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해되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해하려는 고질병. 그 분별의 세상을 살 때는 이해해야 되지만 이 공부 자리에서는 아예 이해 같은 건 하려고 안 들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들지 않으면 그대로 확연해지는데,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돌고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또안 하면 되냐 하는데, 이해를 안 하면 되냐 하는 것도 이해의 차원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이해를 하는 거나 이해를 안 하는 거나 똑같은 이해의 차원에서, 즉 분별의 차원에서, 즉 개념, 말, 말뜻의 차원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이해를 한다 하는 말이나 이해를 안 한다 하는 말이나 전부 말 내용이 있는 말이죠. 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부에는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 내용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들은 법문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생만 하는 겁니다. 고생만.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니. 그래, 이 말들도, 이 법문이라 할지라도, 이 말의 뜻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가 되려면 내가 없어야 되죠. 내가 있는 한에서는 하나가 안 돼요. 내가 있으면 나하고 그 내용하고 두 개가 되거든요. 내가 없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내가 되어버려요. 물론 이것도 말로 또 하는 설명이죠. 이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을 안 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서.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 계속 매 시간마다 똑같은 것을 가르쳐 드리는데, 개한테, 옆으로 걸어가는 개, 바다에 사는 개한테 앞으로 가라고 가르쳐 드리지만, 듣고 옆으로 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옆으로 가요.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 내가 앞으로 가는구나. 아, 옆으로 가는구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구나. 하고 알면 항상 공부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옆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 내가 옆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도 옆으로 가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런 깨우침이 올 때까지는
공부에 발전이 없습니다. 좀 전에 어느 스님이 이해는 다 되는데 뭐 해결이 안 난다 이제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전에 그 선방에서는 억지로라도 궁금해해라 이렇게 들었다. 그 스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궁금해해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억지로 궁금함이 됩니까? 억지로 궁금해하려고 하니 스트레스 받고 계속 또 놓쳤네. 또 놓쳤네. 계속 이어서 궁금해해야 되는데 또 놓쳤네. 그래서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하죠. 화두를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마음은 억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싫은데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면 됩니까? 물론, 그래, 좋은 면만 보자 하고 지금부터 계속 좋은 면을 보면 그 마음을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궁금하지 않은데 내가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궁금해해야 된다. 이 화두를 놓치면 안 된다. 좋아.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변하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업식이기 때문에 그냥 인연되어진 대로 그냥 나오고 있을 뿐이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궁금, 화두, 간화선 할 때에 대의심이라 그러죠. 대의심이라는 건큰 대자가 붙어요. 왜 대의심이냐? 이 궁금함 말고는 아무 생각이 붙지 않는다 해서 대의심이라 그래요. 대의증, 대의심. 그냥 오로지 궁금할 뿐이다.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냐? 자기가 그냥 궁금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나기 이전은 그럼 뭐지? 이 생명이라는 것도 뭐지? 또는 뭐, 우리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자기가 궁금한 거.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죽고 난 뒤는 도대체 뭐지? 모든 사람들이 왜 다르게 태어나지? 왜다 다르게 살지? 뭐 무엇이든 아니면 그 이외에 무엇이든 간에 불교에서는 뭐 색이공이라고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뭐라든가 아니면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그대로 환상과 같다, 꿈과 같다고 하는데 이게 왜 꿈과 같나? 환상과 같나? 왜 그렇지? 정말 궁금하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궁금하다.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궁금한 거. 뭐 어쩌다 보니 저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해서 저럴까? 해서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 저렇지? 하는 마음이 나야 궁금한 거지. 자, 지금부터 놓치지 않고 억지로 놓치지 않고 화두를 놓치면 안 돼. 하면 놓치면 안 돼. 할수록 온갖 생각, 잡생각은 더 많이 들고 놓치면 안 돼. 할수록 놓쳐져요. 그러니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이,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 찾듯이 이래야 된다 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그래, 말은 좋다. 근데 내가 그러고 싶다 한다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딴건더 하고 싶어요. 오히려 다른 걸더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드는 게 아니고, 화두를 억지로 드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그냥 궁금해야 돼요. 마음에서 안 궁금한 사람은 이 공부 못 해요. 우리 인생의 괴로움은 왜 있는 걸까?
좋아.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먹어보라 그래서 그렇게 먹어보니 굉장히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가정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근원적인 해결이 된것 같진 않다. 그러면 도대체 근원적인 해결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걸까? 라든가. 이런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궁금해야지. 괴로움이라는 건왜 있는 걸까? 생각해보면 어제라는 건 없는 건데 왜 우리는 어제에 매여서 사는 걸까? 라든가. 무엇이든지 좋아요. 무엇이든지. 왜 나는 하필이면 이 세상에 호구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하고 만났을까? 원인이 뭘까? 라든지. 그러면 전 세계 원인이다. 이러면 전 세계 원인인지 아닌지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단다. 라는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아니에요. 그냥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버릴 수가 있나요? 자기가 확인해봐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 그러면 반야심경에서는 색이 그대로 공이라고 했는데 그럼 전생도 색인데 그럼 전생이 공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은 뭐고 또 공이라는 것은 뭐냐?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살아가는데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왜 공이라고 하지? 정말 궁금하다. 왜 색을 공이라고 할까? 어떻게 해서 이 색이 그대로 공일까? 궁금한 게 당연하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떤 것이 궁금하더라도 또는 다른 것도 많아요. 수많고 많죠. 궁금한 부분이. 그 모든 궁금함에 어떤 궁금함이라도 그것의 근원적인 해결은 이쪽으로 통해요. 여기로 통해요. 이 하나로. 이 하나로 통해요. 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로 만들어놨죠. 하나로 응축, 하나로. 불교에서도 불성으로, 불성. 일체가 전부 불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너가 있다는 상, 즉 생각, 내가 존재하고 저것이 존재하고 저것이 존재하고 이렇고 저렇고 전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열애를 볼 것이다. 열애를 만날 것이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열애를 본다 이게 아니라 열애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열애와 하나가 된다.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불교에서 부처님을 칭견한다. 스님을 칭견한다. 하고,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안 하나? 안 하는가? 어쨌든,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 그랬죠. 상이 상이 아님을 경험하면 열애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 실제로 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니 이것은 뭐 하는 데에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나를 놓아버리는 데에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부지런히 뭘 힘줘서 해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놓아버리는 데에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어요. 내 사고방식, 내 의식 구조, 내 성격, 내 철학, 내 마음, 내 몸이라는 아르마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요즘은 별일이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별일 없는 그것이 일이 있는 겁니다. 별일이 있는 거예요.
노력하여 스스로 말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니. 이걸 말 하나하나로 보면 노력하여, 뭐 내가 뭘 노력하라는 말인 것 같네요. 스스로 보되 내가 뭘 보라는 얘기냐.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니. 이 말만 봐도 어렵잖아요. 뒷중간에 문득 끊어지면 한 세월이 쉬어질 것이다. 뭐 어려운 말이죠. 이거를 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책을 보고는 이해가 안 돼요. 하물며 음식도 안 먹어본 사람이 책 보고 그 음식 먹은 것처럼 맛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음식은 세계 해당제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뒷순간, 앞순간이라 하는 것도 여기서 방탄상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방아차. 그게 전부예요. 지금 방아차. 지금 방아착 하기를 게을르지 마라. 그거 얘기예요. 지금 방아착 할 것이 없는데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는 그거 있습니다. 만약 대승을 깨달으면 자성을 볼수 있으니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보아라. 지극한 마음으로 보아라. 이 대목에서 혹시 저는 깨달았는데요. 더 구할 것도 없는데요. 하는 분들. 혹시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면 방아착이 안된 겁니다. 깨닫긴 뭘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는데요? 언제 무엇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요? 색이 공인데, 깨달았다 하면은 그 깨달았다는 색도 공인데. 뭐 깨달았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속에 깔려 있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는 틀린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아, 나는 깨달았는데 이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지금 자기한테 하는 법입니다. 지금 자기한테. 누구한테?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참여하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오늘 지금 현재 125명 참여하셨는데 125명 중에 첫 빼면 124명이 뭐다 합해서 125명. 125명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는 얘기지. 예, 뭐 저를 뺄건 없죠. 모두에게 하는 얘기지. 아, 나는 공부가 됐다. 그런 환자들은 이 그런 환자들은 이제 약도 없습니다. 약도 없어. 스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그럽니까?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한분한 분하고 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혹시라도 저는 또 깨달았다는 얘기 단어 아니면 또딴 단어를 쓰겠죠. 어떤 단어를 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한번 눈을 뜬 경험이 있는데 뭐 깨달았다고 하기보다는요 이런 말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예, 뭐 눈을 떴든지 눈을 감았든지 뭐 체험을 했든지 뭐 개합이 됐든지 어떤 단어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런 적이 있다. 그런 망상 때문에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방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의 뭐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기 마음의 감옥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마음의 감옥 없는데요. 요즘 이제 공부가 좀 되어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요. 라는 그 감옥. 그 감옥. 그것은 감옥 아닌 것 같죠. 전부 감옥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
그 감옥에서는 지금 나오면 되는데, 그 감옥이 너무 좋아. 지금 나가고 싶지 않아. 스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얼마나 잘해서. 지금 마음에 그릴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이뿐이고. 이렇게 확인한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그러면 뭐, 공부 안 해도 되겠네.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루어 짐작컨대. 그리고 본인들이 공부가 좀 됐다고 여기는 분들은 공부 시간에 질문도 하지 않고 점검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입을 안 떼지 않습니까? 물론 용기가 안 나서 입을 안 떼는 분들도 많고 또, 아, 나 이렇게 남의 다른 사람하고 질의응답하는 것만 봐도 충분해. 이런 사람들. 제가 그랬죠? 그런 분들 공부 진도 잘안 나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또는 나는 말할 것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어서 말할 것도 없다. 이러는 분들. 아무것도 없어서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매시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은.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거는 시간이다. 이름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붙여놨지만 2부 법회를 질의응답 시간으로 붙여놨지만 질문할 게 있는 분들은 하시고 사실은 뭐 질문할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잠깐 교대로 시간이 되는 만큼 잠깐 잠깐씩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랬죠? 2부 질의응답 시간은. 그런데 지금 현재 128명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12분도 입을 안 떼죠. 그죠? 10분의 1도 입을 안 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들 몇 분은 계속 하시고, 왜? 자기가 해보니까, 아, 이거 그냥 듣는 거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듣는 것하고,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스스로 몸소 느끼기 때문에 한 사람이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입을 안 떼잖아요. 대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누구 말씀하세요. 2부 법회 시간에 질의응답 2부 질의응답 시간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해서 참여한 사람들 다말 시키는 줄로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손안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시간조차 없잖아요. 손든 분들께만 기회를 드리기에도 법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사실은 골고루 돌아가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손 들고 말고 하지 말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루에 딱 10명씩,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대화를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겠죠? 나중에 제가 공부가 좀 되면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물론 조금씩은 되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빨리 돼야 된다면서요. 배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빨리 자라길 바라면서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잠도 안 자. 그런데 건강하게 빨리 자라기를 바래.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매시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가족과 왕궁도 버리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나섰는데, 출가를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끝을 알 수도 없는데,
깨우칠지 못 깨우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도 다 버렸는데. 그러다가 무명의 어떤 고생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름도 없겠죠. 그럴지 안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다 버리고 출가를 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무슨 뭐라고 집에서 오늘 참여 못하면 뭐 녹화 방송 또 올라가겠지 유튜브에. 그거 보면 되고.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데 또는 그래 지금 이 귀한 시간 몇 시간씩이나 우리가 법회도 길지 않습니까? 참여해서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지금 머리에 불 붙었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내 목숨은 끝난다. 이 시간이 끝나면 내 목숨도 끝장이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라는 식의 발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제가 좀 놀란 게, 집에서 참여하니까 집중이 잘안 됩디다라고 하는 말 듣고 난참 놀랐어요. 집에서 참여해서 그럴까? 본인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렇지. 집에서 참여하니까 집중이 잘안 된다는 얘기는 한두 분이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죠? 물론 그 가운데는 딱 집중해서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보면 다 보입니다, 얼굴에. 그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나 저한테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공부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내 목숨도 끝이다. 그런 마음, 아무도 그런 마음 아닐 겁니다. 그냥 오늘도 법회 시간에 대해서 참여했어. 그래, 또 듣고 있어, 열심히.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열심히 하시겠죠? 그건 아는데, 그 정도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안 된다. 더 마음이 항상 참여하실 때마다, 이 오늘 공부 시간이 끝나면 내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이걸로서 끝이다.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당겨서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만 지나가면 나는 공부는 끝이다. 더 이상 할수 있는 기회는 없다. 지금 이 순간만 지나가면. 그 마음이어야 됩니다. 항상 지금 그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게으름을 불지 부리지 말지니 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되라고 했는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 만난다, 본다. 그러니까 성품을 본다, 경험한다, 만난다. 뭐 이런 말로 풀이하자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방아착하되 이 말입니다. 항상 성품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품을 본다는 것은 방아착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를 하기 쉬운 게 성품을 보라, 성품을 경험해라 하면은 아, 저는 항상 이 성품 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방아착하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니. 게으름 부리지 않는다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지나가면 내 인생은 끝이다. 공부할 기회는 끝장이고 내 목숨도 끝장이다. 지금 이 찰나만 지나가면 끝이다. 내가 지금 이 찰나에 살아있는 생명일 뿐이다. 그런데 이 찰나에 살아있는 생명조차도 사실은 아닌데 마음이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찰나에조차 살아있는 생명이다 할수 없죠. 살아있는 생명이다 해도 그것도 분별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말하자면, 방편상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만 지나가면
이 세상도 끝이고, 나도 끝이고, 공부도 끝이고. 항상 그 마음이냐? 항상 지금 그 마음이냐? 언제나,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러냐? 그게 항상 깨어있는다, 이런 겁니다. 항상 방아착 하고 있느냐? 지금. 왜 지금이라고 하느냐? 항상 방아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이거든. 다 놔버리는 게 방아착이죠. 나다, 세상이다, 통틀어서 마음에서 다 놓아버린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업식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업식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공부하고, 이제 끊임없이 아르마리로 공부하죠. 끊임없이 파악하고, 원인 분석하고, 공부가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끊임없이 뒤돌아보면서 내가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잘 되면 잘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거는 끝없이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된다, 안 된다 할 그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니 항상 지금 이 순간이면 내 생명도 끝장인데. 내가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깨어있기에 급급한데. 그런데 깨어있기는커녕 공부가 된다, 안 된다, 되면 되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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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 되면 안 되어서 남들은 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래? 또 어디 뭐 용한 데 없을까?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니. 저는 요새 마음에 아무 일이 없어서 편안합니다.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지니 했습니다. 그거는 분별 속에서 게으름 부리는 겁니다. 만약 대승을 깨달으면 자성을 볼수 있으니. 대승이라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죠. 자성을 깨볼수 있으니 경건하고 봉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이게 맨 끝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해등 대사께서.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뭐, 또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 구할 게뭐 있습니까? 스님. 이러겠지. 이뿐인데 구할 거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한 한마디 척 던지시겠죠, 멋있게.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보아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지금 나에게 하는 얘기다. 공부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많이 됐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다. 그 사람에게. 나는 다 벗어나서요, 이제. 나는 마음에 내 모든 업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이 얘기가.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 사람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스님, 그런 사람은 더 공부할 것도 없지 않아요? 이제 다 벗어났는데? 아니다.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공부가 이만큼 된 사람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분명히 하셨어야 돼요. 공부가 이만큼 안된 사람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죠? 그거는 모두에게 하는 얘기다. 아주 공부가 어느 만큼 됐느냐? 아주 다 벗어났다 해도 그 사람한테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사람은 예외다 하는 얘기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때의 대상들이 있었겠죠. 이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항상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외워서 기억하십시오.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여 말하는 사이에 자성을 보게 되면 비록 나와 천리를 떨어. 여기에서 또왜 해능대사가 기억하라고 하죠? 스님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그건 아르바리자. 그런 아주 이 공부대 입문도 못한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왜 외워서 기억하라고 하죠, 스님? 도반들이여 모두 외워서 기억하십시오.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여 말하는 사이에 자성을 보게 되면 비록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보세요.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여 말하는 사이에 이렇게 수행하여 말하는 사이에 자성을 보게 되면 견성하게 되면 비록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한다면 얼굴을 마주 보고 있어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 애써 멀리서 찾아오겠습니까? 대중이 법을 듣고서는 깨닫지 아니한 자가 없이 찬탄하면서 즐거이 받들어 행하였다. 이게 공부가 너무 힘들고 안 돼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1초에 100대씩 두드려 맞고 살다가 지금 1초에 99대 두드려 맞으니까 살것 같죠? 살것 같아. 스님 두드려 맞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99대 두드려 맞고 있는 겁니다. 너무 편안해졌다. 그게 바로 99대 눈 두드려 맞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분별이에요. 편안하다는 분별이나 힘들다는 분별이나 똑같은 분별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감옥이에요. 이게 바로 업식, 이게 바로 감옥이에요. 근데 편안해지고 안 편안해지고 지금 내 주머니에 알거지로 살다가 내가 원래는 백지수표가를 가진 부자인데 한도 끝도 없는 돈을 쓸수 있는 게 백지수표잖아요. 그런데 알거지로 살다가 한 푼도 없다가 돈 10원 생기니까 아주 좋아서 난리야. 평생 알거지로 돈한 푼도 없다가 10원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전 처음으로 10원 생기면.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럼 또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공부를 한지 10년, 20년, 30년 또는 40년이 되어서 이만큼 공부가 깊어졌는데, 저기는 왕 초보자들만 있나 보다. 그래서 스님이 저런 얘기 하나 보다. 또 아마 유튜브 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30년, 40년 해서 이제 법문도 필요 없다. 나는 뭐 공부할 것도 없다. 그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육주해능대사께서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여 말하는 사이에 자성을 보게 되면 법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여기서 바로 툭 벗어나게 하려고 법문하는 거지, 이해시키려고 내용 파악하게 하려고 법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강의죠, 강의. 법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야 법문이죠, 법문. 살아있는 법문이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불분명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받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계속 참고해 나가도 되는데 그걸 잘 못하던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자기 혼자 참고해 나가다가도 한 번씩은 그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점검이라고 하니까 참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잠깐 몇 마디만 말 주고받으면 거기서 다 가는 게 있는데 말로만 들으시면 이제 받아먹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말로만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부 법회 시간에 뭐 질문을 하든 본인들 말씀을 하시든 해놓고 하다가도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면 제가 중간에 조금 커트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커트를 한다는 것은 이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안 하셔도 괜찮고. 나의 이런 이야기에 조스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무슨 결과를? 어떤 반응을 하나?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것도 필요한 반응일 것이고, 뭔가 말을 한다면 그것도 필요한 반응일 것이고, 그냥 손짓을 해도 그것도 필요한 반응일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을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요즘요 이래가지고요 이렇고요 이렇고 그거는 한두 마디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중간에 제가 딱 커트를 하면 귀를 마음의 귀를 쫑긋 관심을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한두 마디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다 보이니까 간단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겠다 싶은 내용, 이제 다른 분들에게 좀 유익하겠다 싶은 내용이 나오면 제가 좀더 말을 시킵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는 대답을 다 소상히 해주셔도 됩니다. 뭐 육조단경인데. 육조단경이라는 게참 대단한 책입니다. 이 대승불교에서. 대단한 책이에요. 경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만 경이라고 하죠. 경을. 그런데 유일하게 육조단경 해서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을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등하게 봐서 경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 대단한 내용에 전부 하나같이 계속 나오는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하나같이 계속 반복해서 자성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 말도 필요가 없어요. 개구즉착이니까 말했다 하면 어긋나니까. 그러니 한마디 말로 그러니까 왜 이런저런 말이 이렇게 책한 권이나 될 정도로 많으냐 하면 이런 환자한테는 이런 약을 주고 저런 환자한테는 저런 약을 주고 이 환자한테는 이런 약을 주고 요 환자한테는 요 약을 주고 그병 낫게 하는 약으로서 응병요약이라 그러죠. 병에 응하여 약을 준다. 그래서 많은 말이 있는 거지.
모든 약들을 다 먹어야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약만 먹어도 나아요. 그래서 이 육조단경 한권 중에 한 문장만 해도 한 권, 이걸 수박이라고 치면 한 문장은 수박 한 숟가락 퍼먹는 거잖아요. 수박 한 숟가락이나 한 통이나 맛은 같단 말이에요. 한 문장만 해도 한 권을 대표한다. 또 이거 한 문장만 해도 8만 4천 대장경을 대표한다. 뭐 그것은 육조단경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금강경이든 반야경이든 무슨 뭐 화엄경이든 원각경이든 능엄경이든 다 어느 경전에 한 문장만 끄집어내도 왜?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다 이거. 그런데 이거 이게 딴게 아니고 이거라는 게 깨우치게 해주려고 방아착이나 깨우침이나 같아 방아착이 되었을 때에 그게 깨우쳐져 버리니까. 예, 그렇게 되게 하려고 수많은 법문을 해놓은 건데 열심히 책마다 분석만 하면 뭐 합니까? 그책 분석만 응? 하면 뭐 합니까? 그거 수학 수박 잘라서 분석만 하면 뭐 해요? 한 숟가락도 자기 입에 안 들어가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데. 여기 뭐 육조단경 내용이야. 이 우리가 오늘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하루 생활을 했죠? 그것이 그대로 진리죠, 진리. 그런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대로 살고 있는 이대로 진리인데, 이대로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시비심이 일어나니까,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편안하다,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대로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부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비심이 조복이 되는 거죠. 시비심이. 끊임없이 나오는 시비심.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어나는 온갖 마음들을 갖고 시비를 하잖아요. 시비를 하죠. 시비. 좋다, 싫다. 맞다, 틀렸다, 이거다, 저거다, 편안하다, 불편하다, 이렇다, 저렇다. 아무튼, 뭐, 잘난 사람들일수록 그게 더 많잖아요. 못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하잖아요. 겉으로 못안 해도.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나 못난 사람들이랑 하는 거는 똑같아요. 속으로 하나, 겉으로 하나 하는 거는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있는 마음에 불과한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귀신처럼 달라붙어.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 거기에 귀신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인연 따라 생겨나는 마음에, 그냥 달라붙어서, 편하다, 불편하다. 이렇다, 저렇다. 편하다, 불편하다, 좋다, 싫다, 이거지. 그러고 있으니 괴로운 거지. 그러고 있으니. 아주 멋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그건 나라고 여기니까. 그걸 나라고 여기니까.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 마음들을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사사건건 간섭을 해야 되는 거라. 내 자녀들한테 간섭하듯이 일어나는 모든 마음에 끊임없이 관여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왜 이렇지? 저래야지. 어쩌고 저쩌고 끊임없이 관여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거든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하고 인식을 하면 그 순간 그 마음이 사라져. 야, 이거 불교 기가 막히네. 이런 게 불교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영원히 감옥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둘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인식한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이렇구나. 지금 마음이 내가 이렇구나. 지금 불안하구나. 어떻구나. 끊임없이 마음 따라다니면서 귀신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 탁, 탁, 인식했더니, 즉, 봤다 이거지. 그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을 봤더니 그 마음이 사라졌어. 사라지지, 당연히. 보는 순간 사라져요. 즉, 알아채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사라진다 이거지. 그거 뭐예요? 일어나는 마음을 방아차,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방아차가 뭐냐?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시비하지 마라. 이 얘긴데, 딱 달라붙어서 계속 관여하고 있는 거잖아. 이 마음이 나오네? 저 마음이 나오네?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신같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좀 표현해야 좀 귀에 남겠지. 그건 방아차하고 반대잖아요. 내가 그걸 알아채는 게 방아차가 아닌가요? 아니지. 방아차가 뭐야? 너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인식한다. 지켜보면서, 아, 이 마음이 나오는구나. 물론, 이 마음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딱 알아채는 거지. 언제 그 알아채라고 했지? 방아차가라고 했지. 언제 알아채라고 했나요? 그 알아채려면요. 항상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야 돼요. 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항상 마음이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수행이에요. 마음에 일 없는 게 부처다 그랬죠, 임재선사가. 내가 마음에 아무것도 할게 없어야 돼. 그거는 계속 알아채고 알아채다 보면 마음에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안 없어져. 끊임없이 알아채야 되는데. 이미 둘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챘더니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졌어.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졌어.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졌어. 그럼 계속 내가 그걸 해야 돼. 끝이 없는 거예요. 둘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불이라 그랬어요.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발에서부터 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출발이나 끝이나 똑같아야 돼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그래서 둘에서 출발해서 우리 유의법에서는 즉 세상법에서는 둘에서 출발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 하나가 된다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이 법은 그게 아니야. 출발이 둘이면 영원히 둘이야. 출발이 둘인데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출발이 둘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출발한다 이 말이잖아요. 분별해서 출발해서 계속 알아차린다. 즉, 계속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도 분별이거든. 계속 분별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계속 분별하면 언젠가는 분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말이 돼요? 계속 열심히 놓치지 않고 분별을 계속 하면은 분별하는 습관이 더 강해지지. 분별이 없어지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계속 분별하면은 계속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자기 마음을 본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하더라고요.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 10년만 해보세요. 결과가 어떤지. 그때 가서 스스로 절절히 느낄 겁니다. 여기 참여하면서 그것도 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그래 해보니까 우선 결과가 있거든. 아, 내가 뭘 하는구나 인식하니까 안정도 되고. 내가 뭘 하는구나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딱 안정도 되고, 감정에 따라가지지도 않고. 아, 이게 나로 있는 거구나.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나로 있으라고 했어요? 그건 방아차하고 다르잖아요. 방아착은 나고 너고 다 놓아버리라는 얘긴데, 내가 계속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에 계속 일이 있어. 그걸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 그럼 방아착하고 반대로 가는 길이야. 방아착하고 반대로 가는 길이야.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놓는 거하고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우선 당장 마음이 쓱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감정을 안 따라가고 화가 나다가도 화가 금방 없어지고 하니까 그게 바로 나로 있는 거구나. 뭐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하고 많이들 그거 하고 있을걸요.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걸요. 이 자리에 있으려고. 어디 여기 육조단경이나 우리 완등록 육조단경 하고 있는데 어디에 이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있을까? 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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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자기가 이 자리에 있으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그냥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다가 10년, 20년 갈 겁니다. 그러면 놓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놓는 거하고 다 놓아버리라 하고 다르잖아요. 마음에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조차 할 일이, 그런 일조차 하지 말라는 것을 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아무 할 일이 없는 게 부처다. 그러니까 또 저는 마음에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마음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 생로병사라는 것조차도, 나라는 것조차도 정말 없느냐? 그걸 말하지. 나는 마음에 아무 일 없어요. 그럼 그 마음에 아무 일 없어요라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점검입니다. 다 이런 것 속에서, 이런 것에 떨어져서 그러고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들 하고, 또는 뭔가 좀 진도가 잘안 나가는 것 같아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니 2부에서는 여태까지 말씀 안 하신 분들도 한마디씩 그냥 입을 떼보세요. 스님 할 말이 없어요. 뭐 내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스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다 씹어서 삼키라고만 드렸는데도 나는 삼킬 수 없어요 하면 뭐 그건 이제 저도 어쩔 수가 없고, 뭐 이것이 공개가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던데, 그러면 뭐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지키고 살다가 죽어야지. 오늘 그러면 내일도 그럴 거고, 내일 그러면 모레도 그럴 거고, 그러면 내년에도 그럴 거고, 후년에도 그럴 거고, 그 후년에도 그럴 거고. 지금 우리도 공부해 보면. 입을 떼는 분들은 떼는데 안 떼는 분들은 계속 안 떼요. 1년, 2년, 3년이 지난다고 안 떼던 입이 떨어지느냐? 안 그래.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냥 이제 뭐이 공부 좀 하다가 죽으니 지옥에는 안 가겠지? 지옥에 안 가기는 그게 지옥인데. 나라는 건못 놓고 내가 지금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더 중요하냐? 내 체면이 더 중요하냐? 세상에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자기한테 관심 있다고?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없어요. 왜? 각자 자기 사느라 급급하거든. 자기 사느라 죽을 지경이야, 다들. 남한테 관심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저는요, 어제 선방에서 수십 년 해가지고요, 또 아는 도반들도 많고요, 제 이름도 많이 알려줬고요, 이러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하지 마세요, 공부를. 숨어서 어디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지, 그 정도의 발심으로는 공부할 수가 없죠. 공부는 즉 뭐냐? 자기 감옥에서 못 나온다, 이겁니다. 그 정도의 발심으로 그렇게 밀가루에 기름이 퍽 쏟아져서 기름이 완전히 배어 있는 거기에 비유를 하잖아요. 거기서 밀가루에 그 기름이 푹 배어 있는데 거기서 다시 기름을 해내는 것과 같다. 이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다고 비유를 했는데, 뭐, 이 밀가루에 기름이 퍽 배어 있는 이 밀가루가 체면 때문에요. 누가 보잖아요. 누가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못 벗어나요. 체면이고 말고 죽어도 벗어나겠다는 마음이어도 될똥 말똥한데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끝까지 죽어도 해보는 거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왜? 지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해보는 거지. 근데 지금은 제 체면 좀 지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옥에서 살고, 그러면 내일도 감옥에서 살 거거든. 모레도 감옥에서 살 거거든. 10년 뒤에도 감옥에서 살 거거든. 내일은 달라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좀 이따가 보면 달라질 것 같죠? 안 그래. 못하면 못하는 습관이, 안 하면 안 하는 습관이 점점점 더 강해지지. 하루가 이틀이 사흘이 지날수록 습관은 더 강해지지. 어떻게 그 습관이 옅어져요? 뭘 그렇게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라 지켜야 될 체면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욕을 좀 얻어먹으면 어떻고, 이 공부하면 자기가 감옥에서, 자기라는 업식이라는 이 자기 업식이라는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지. 뭐, 어떤 거라도 감수해야지. 그 정도로 나가고 싶으냐? 그 정도로 나가고 싶어도 될똥말똥한데, 그 정도로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감옥에서 살면 되지. 그 정도로 나가고 싶진 않아요. 저는 체면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감옥에서 살면 돼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지, 뭐, 누가 어쩌라고 하나?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이런 생각을 못해서, 몰라서, 그런 분들, 혹시라도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기 인생은 자기 선택이에요. 나는 이렇게 시비분별하는 이 지옥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체면이 더 중요해요. 하는 그러는 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안 그런 분들은 해보는 거고 그러는 거지. 응? 우리가 살아온 거는 감옥밖에 없는데 우리는 감옥에서만 살아왔어요. 몰라서 그렇지. 감옥 속에서만 살아왔어. 감옥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그냥 이만저만 그냥 한 번씩 뭐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해서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이 한마디 한마디에 여기에 이 절절한 말입니다, 이게.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지금, 이 순간 밖에 없다! 중생심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모두 다 그러고 있을 테니까. 안 봐도 뻔하니까. 네, 그래요. 네, 본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네, 2부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